안녕하세요. 시바견 아무나 입양하지 마세요. 강영욱 훈련사님이 말하는 시바견의 특징. 시바견 고미탱이. 아, 저도 우연히 이 고미탱이, 시바견 고미탱이를 봤습니다. 예. 여기 보다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시바견, 입양 시바견의 특징이가지고, 시바견 아무나 입양하지 마세요. 여기 강영욱 훈련사, 개통령, 강영욱 훈련사님이 말하는 시바견의 특징에 나와요. 여기서, 이제, 우리 대통령 강영욱 훈련사님이 그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시바견 아무나 키우지 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웃자고 하는 거고, 재밌자고 하는 거고, 쇼프로를 가미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좀 질문하는 분은 제가 학교에 강의 가면서 들었는데, 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르죠.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즐겁게 놀면서 웃으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랑 또 다른데, 그때 제가 봤는데 좀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자분께서 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재밌게 질문하셨지만 굉장히 좀 고통받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거기 제 브리드가 듣고 느꼈던 점, 늘 그런 걸 고민을 하고 분양하고 나면 고민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같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20년을 지내왔으니까 그때 제가 듣자마자 바로 딱 느꼈던 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지좀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바로바로 안 날지도 모르겠는데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시바견. 이놈이 그 운동량, 이제 하루에 뭐네번 이상 운동을 시켜주지 못하면 시바견 키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우리가 그거 보고 또 오해하는 회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시바견 키우려면 하루에 진짜 네번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립니다. 그 시바견 키워도 하루 4번 운동 안 시켜도 됩니다. 저도 시바견을 키우고 시바견하고 같이 살고 제가 수술하고 재활한다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시바견하고 같이 방에서 생활하고 같이 강변에 산책하면서 재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량이잖아요. 하루 4번 운동해라 이거는 이제 운동을 그만큼 운동량을 그만큼 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부부 둘이가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럼 같이 산책을 나갔을 때 너무 에너지가 많으면 자전거로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부가 양쪽에 서서 이름을 부르면 뛰어옵니다. 이쪽에서 박수 치면 이리 와 이러면 이리 이러면 와요. 저쪽에서 또 이리 이러면 막 씨바 좋아서 막 저쪽으로 뛰어갔다 이쪽으로 뛰어갔다 와요. 그럼 그 운동량이 대단하다고요. 이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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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또 빨리 뛰어 속력을 올려준다고요. 그때 또 폭발적인 스피드가 또 근육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니면 공 같은 걸로 물욕을 줘서 던져서 물고 오게 하면 되거든요. 시바견이 진도견보다도 더 이러면 또 진돗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으니까 시바견이 수렵성이 굉장히 강한 개입니다. 진돗개랑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더 수렵성이 좀 강한 개가 시바거든요. 제가 키워보면요. 수색 거리 같은 게 있는데 사냥개는 그때도 진돗개보다도 시바가 좀더 멀리 가고 그 수색 거리가 더 길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잘 찾아옵니다. 진돗개처럼 시바견도 집에 잘 찾아와요. 어쨌든 또 약간 비껴나갔는데 그 운동량은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네번 가라 이걸 한번 가더라도 충분한 에너지를 발산하게끔 해줘라. 근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짧은 시간 동안 공을 이용하든지 부부가 양쪽으로 커플이 양쪽으로 거리를 두고 불러서 운동량을 그만큼 만들어 주면 된다. 네, 요거고. 그다음 하나는 아 이놈이 그 밖에서만 대소변을 보고 집 안에서는 안 싼대요. 그래서 그 부부 둘이가 두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놈이 계속 참으니까 이 링겔를 꽂고 와가지고 그 배변 활동을 밖에서 하고 다시 입원하셨다더라고요. 아 그때 또 강영욱 훈련사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씨바 키우면 안 된다라고 재밌게 이야기하셨는데 또 그대로 또 믿어가지고 또 씨바는 무조건 밖에서만 싸야 돼. 아 우리는 그러면 못 키우겠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요 또. 그래서 브리드가 또 이야기를 한번 하면 저희는 강아지를 입양하면요. 강아지 때, 이개 초보 엄마들, 개린이, 개 초보 엄마, 초보 엄마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좋아서 그냥 만져주고 싶고, 꼬집고, 안아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어요, 그냥. 근데 저희는 이제 분양을 하면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철장 있잖아요. 사각 철장.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거기 10분 안에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거기 넣어서 싸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거기서 계속 싸게 되잖아요. 한 세네 번 싸다 보면 나중에는 씨바 똑똑하니까. 밥 먹고 나면 거기 뛰어가요, 싸러. 안에 들어가서 싸고 나와요. 나중에 커지면, 거기보다 덩치가 더 큰데도 억지로 들어가요. 그러면 고개 숙여서 못 들어가니까 위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밑으로 들어가서 고개가 밖에 나와 있고 안에서 싸기도 해요. 그 정도로 거기 싸는 집착력을 보이거든요. 개들은 원래 자기가 싸는 곳에만 쌉니다. 안 그런 개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성장 중에. 그 오해가 생겨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있는데 사람이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배변판을 만들어줘요. 배변판에서 울타리 쳐서 거기서 싸게 만듭니다. 그것도 보면 여름에는 배변판에서 자고 패드에서 싸는 놈 싸면 좋은데 겨울에는 반대로 패드에 따뜻한 게 자고 이 배변판에서 싸는 놈이 있어요. 그 헷갈리는 놈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에 맞춰서 해줘야 되거든요. 개들 강아지들 더 선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름에는 배변판이 시원하니까 거기 누워있고 겨울에 따뜻한 누워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람이 알고 배려를 해주면 강아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 배변 훈련이 집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밖에 데리고 나서 싸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집안에서 싸는 게도 밖에 나가면 다 쌉니다. 밥 먹고 산책 나가면 10분 안에 움직이다가 냄새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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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망설이고 해요. 여기 싸도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러다가 다른 개들 분변 냄새 나고 하니까 영역 표시도 하고 배변 활동도 하게 되거든요. 빠른 강아지는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다리 들고 영역 표시하는 개도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개 냄새 나고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 이루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가 펜션 같은 데 가는데 개를 못 데리고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냄새나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만 딱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장마철에도 우리가 비가 웬만큼 오면 우산 쓰고 나가면 되지만 이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 부는 날은 우리가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럴 때 철장 딱 펴거나 철장 진돗개장 같은 것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쪼개나 사각장 대형 철장도 있고요. 그런 거 하나 딱 펴주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 배변판 딱 깔아주면 거기서 바로 싼다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제가 없어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바빠서 밖에 못 나갈 때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걸 그 초보 엄마들은 개린이들은 모르니까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미리 그 훈련을 시키게끔 제가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경험을 해 선배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우리 시바견은 물을 너무 싫어해서 그 물만 묻히면 막 털어버리고 도망을 가 그래요. 그럼 또 우리 또 강영 훈련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 시바는 원래 그런 거다. 물 털어버리고 나가면 되지. 그렇게 키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바에 물 안 묻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드라이로 그냥 불어서 목욕을 대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굉장히 좀 냄새가 나거나 이럴 때는 베이비 파우더 있잖아요. 파우더로 파우더링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름기 닦아내고 드라이로 말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햇볕에서 뛰어놀면 바람 통하고 햇빛 보면 자동적으로 말라요. 우리 모포 같은 거 군대에서 햇빛에 털어서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밖에 늘잖아요. 그것처럼 걔도 밖에서 뛰어놀면 오물이 묻어도 냄새 다 날아가고 다 떨어지고 다 털어져요. 집에 들어와서 에어로 불어주면 끝납니다. 그 슬리커로 삐껴줘도 되고요. 햇빛 보고 소독되고 뛰어놀면 바람 맞으면 피부도 건강하고 피모도 건강해지거든요. 냄새도 다 날아가고요. 근데 이제 굳이 목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 걔들 처음 목욕시키는 중에 제일 처음 제가 많은 개를 목욕을 시켜봤는데 단 한 마리도 목욕이나 드라이를 싫어하는 개를 못 봤어요. 정말 물 좋아하고 정말 목욕 잘하고 드라이 좋아합니다. 에어 막 소리가 시끄럽게 나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그럼 저는 첫 경험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문을 닫고 제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라에 물을 받아요. 빨간 고무 다라에 요새 뭐 분홍색 고무 다라에 하늘색 고무 색깔 좋은 거 많잖아요. 욕조가 미끄럽고 하니까 그 강아지 크기에 맞는 욕조를 사와요. 고무 욕조를. 거기 물을 딱 받아가지고 안에 넣고 뒤에서부터 적십니다. 물이 좋은 거라는 가르쳐요. 뒤에서부터 엉덩이부터 살살 적셔 들어갑니다. 물 온도는 사람이 미지근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사람이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조금 차운 게 좋아요. 그래서 뒤에부터 싹싹 적셔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뒤에부터 적셔 들어가고 뒤에 충분히 몸을 다 적셨으면 얼굴은 전혀 안 적십니다. 그리고 몸을 이제 샴푸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싹 이제 헹궈내죠. 그리고 마지막에 얼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결혼 안 했지만 저 뭐 애들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보고 그 머리부터 감기면 애기들 이 머리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가 버리면 목욕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목욕탕 가면 엄마랑 목욕탕 가면 막 비누 거품 눈에 들어와 가지고 딱 아프고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몸부터 씻겨주면 애기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목욕은 좋은 거야. 편한 거야. 깨끗해지고 좋아. 그리고 만약에 머리를 감기는데 잘못 감겼어요. 눈에 거품이 들어와서, 아, 머리 감을 때는 우리 엄마 실력이 없어서 조심해야 되더라. 이 비누 거품이 눈에 들어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얼굴에 물 뿌려가지고 비누 칠해버리면, 잘못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 경험이 좋은 건 경험이고, 거품 안 들어가게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 머리부터 해도 돼요. 그래도 개들이 준비가 안 된 어린 개고 첫 경험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개가 있거든요. 그 강아지를 뒤에서부터 씻기는 거예요. 그럼 뒤에를 다 헹구고 얼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강아지들 똑똑해서 물을 샤워기로 하든 물을 뿌리든 절대 눈에 안 들어갑니다. 100마리를 데리고 와도 한 마리도 들어가는 애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는지 알아요? 물을 계속 샤워기를 뿌리고 있어요. 쉴틈 안 주고. 그러면 눈을 한번 뜨다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눈 뜰까 봐 이렇게 위에서 막 내려 뿌리면 되는데 밑에서 위로 보면서 막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그때 눈에 들어가잖아요. 뭔가 오는 느낌이 나고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니까 눈을 싹 떠본다고요. 그때 들어가는 게 그냥 위에서 쭉 뿌리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숨 쉴 시간 주고 다시 뿌리고. 그리고 바가지로 퍼서 쫙 뿌려도요. 단 한 마리도 눈에 물이 들어가거나 코에 물이 들어가는 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강아지도 다 까물 줄 알아요. 사람 애기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강아지들은. 그냥 물 탁 부어주면 끝납니다. 이게 또 들어갈까 봐 신경을 쓰고 막 이러다 보면 그때 강아지도 불안해서 이 삐추로 행동을 감지하고 눈을 뜨게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욕에 첫 경험을 좋은 경험을 시켜버리면 강아지 목욕 잘합니다. 시바견도. 뭐 드라이하는 방법도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드라이 소리 빵 심하게 나잖아요. 그것도 소리도 덜 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에어드라이를 해도 걔가 생애 첫 에어드라이에 첫 목욕에 첫 드라이를 하는데도 정말 편안하게 목욕 잘하거든요. 드라이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기 하는 방법, 드라이 방법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